4차 카와나카지마 전투의 괴멸적인 타격에서 10년여가 지난 1972년 12월 드디어 가이의 호랑이 다케다 신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 1972년에 시작된 이 상락전, 교토를 향한 상락전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가계무샤의 이제 주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이 상락전, 신겐의 상락전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상락전을 어떤 오다 대 다케다, 신구 질서의 충돌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1272년경은 오다 노부나가가 이 오케하자마 전투 이후에 서쪽을 향하여 비상했던 시기고요. 이 처음에 이제 결혼 동맹을 맺고 있던 아자이가와 함께 이제 교토 쪽에 이 괴뢰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세웁니다. 근데 이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이제 자기가 쇼군이고 하지만 이제 자기 스폰이잖아요, 오다 노부나가. 그래서 뭐좀 자기 부하처럼 이렇게 됐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사실 그 막부의 권위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뭐 천황가에 대한 근황 의지는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요시아키는 아예 그냥 뭐 부하처럼 대하고 막 이러니까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둘이 결국은 반목하게 되고 이 아시카가 쇼군이 이 오다 노부나가의 적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노부나가 포위망을 조직합니다. 불교 세력, 이제 불적이었던 제6천마왕 오다 노부나가를 굉장히 증오하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항복한 그 불교 세력의 이제 그런 반란군까지 모두 이제 척살하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이제 자주 보였기 때문에 정말 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다이묘나 다름없었던 홍간지가 같은 경우에는 오다 노부나가를 불적으로 딱그 지명을 했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저기 뭐야 이 불교 세력이 이제 이 육천 마왕이다. 근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그 호칭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이제 수호자를 이제 뭐 스스로 자칭했던 뭐 자칭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뭐그 오다 노부나가한테 이제 뭐 쫓겨난 그런 그 이제 승려들을 이렇게 불러서 보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케다 신겐은. 근데 다케다 신겐이 이제 그 이제 뭐 편지 밑에다가 자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어디 뭐 대승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에 오다 노부나가 제6천마왕 오다 노부나가 이렇게 해서 뭐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홍간지 불교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아사쿠라가와 그다음에 아자이가도 아직 그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런 교토 지방을 어떤 지배하고 있다가 오다 노부나가에게 이제 밀려났던 미요시의 잔당 등 여러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 이제 모리가까지 포섭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노부나가 이 포위망에 신겐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위명분도 있는 거죠. 제6천마왕을 토벌하고 쇼군을 이제 막부를 다시 이제 저 정비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사실 이렇게 장군가와 쇼군가와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다케다 신겐은 정말 이제 공인된 그런 중세 이 저기 뭐야 권위의 그런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노부나가는 이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싸우면서 이 상황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겐과 이제 그런 뭐 혼인 동맹도 맺고요. 자기 양녀, 그런 조카였던 양녀를 뭐 시집 보내고 뭐 그런 그 이제 온갖 선물을 보내고 뭐 하면서 견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1화에는 이 칠기를 이렇게 보냈나 봐요. 오다 노부나가가.
근데 받게 되신 게는 그 물건보다도 이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를 쫙 보더니 야, 이 오치를 보니까 오다가가 우리를 굉장히 이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저기 뭐야 선물 하나를 보내도 이제 초식을 겨루는 거죠. 아, 얘가 이런 걸 보냈어? 그래 어디 보자. 뭐 이런. 근데 뭐 이런 예는 이제 그 당시 어떤 이런 그 성공한 다이묘들한테서 좀 간혹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현대 시대의 그런 어떤 기업의 성공한 사업가들, 뭐 혹은 어떤 고액을 받는 뭐큰 회사의 CEO들 그런 사람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 저기 뭐야 자기 기준으로 이제 뭐 이제 이렇게 그런 걸좀 디테일하게 이제 보는 거죠. 한 예로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렇게 그 시동을 불렀답니다. 근데 시동이 와서 뭐 이렇게 했다가 뭐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너 가봐. 딴애또 불러요. 딴 애가 또 왔는데 왜 부르셨죠? 그럼 가. 근데 어떤 애가 왔는데 그 오다 노부나가 앞에 있던 먼지를 이렇게 싹 들어요. 아 너는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놈이야. 이러면서 그 굉장히 칭찬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무사람 모름지기 이런 그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또뭐한예또 하나 뭐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요 호조 우지아스 그 호조가 그 후호조죠. 삼국동맹의 그 후호조 그 관동의 그 세력을 떨치던 우지아스가 어느 날 이제 아들 우지마사 그 세자였어요. 그 사람이 같이 이 밥을 먹었답니다. 근데 이놈이 그 밥에다가 그 저기 된장국을 말아 먹는데 한번 붓고 뭐 보더니 부족하니까 또 붓더래요. 그랬더니 호조우지아스가 이 젓가락을 탁 넣어서 아, 이 우리 집안은 이놈 때 망하겠구나 그랬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밥에다가 된장국도 제대로 계산 못하는 놈이 무슨 나라를 운영하겠느냐 뭐 이랬대요. 뭐 글쎄요. 그게 호조우지마사 때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아들 때죠. 그 이제 호조우지마사는 은거하고 있을 때니까요. 뭐또 어떻게 보면 우지아스 말이 맞네요. 이게 실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호조 우지나오 때 실제로 이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항하다가 멸망을 하죠. 1572년 12월에 가이의 수도였던 고후를 출발한 다케다군은 이 도쿠가와가의 도도미, 미카와를 동시에 삼로에서 침공을 합니다. 그때 당시 다케다가의 병력은 2만 5천, 그리고 도쿠가와가는 8천, 3배에 달하는 그런 병력이죠. 이 도쿠가와가는 이 오다가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 전에 이 오다가가 이 아자의 아사쿠라 연합군에 맞서서 아네가와에서 싸울 때이 도쿠가와가는 작은 그런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5천의 이제 뭐 원정군이면은 도쿠가와가에서는 뭐 거의 진짜 뭐 정말 저 밑천까지 턴 정말 그 밑에까지 다턴 그런 병력이었는데 5천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쿠가와에서는 아 이번에는 우리가 위험한데 그래도 오다가에서 좀 많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사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오다가에서는 여력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대요. 그러고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이에야스에게 오다 노부나가가 이 도도미를 포기하고 미카와 오카자키 성이 과거의 그런 본진이죠. 본성이에요. 거기로 후퇴하시기를 이제 저기 권합니다. 뭐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에야스가 고생해서 얻은 도도미, 열심히 이제 새로 쌓은 하마마스성 이거를 버리느니, 에? 내가 칼을 버리고 내가 무사를 관둔다 이랬답니다.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나이 30입니다. 30살 도쿠가와의 치기 이 모습에서 엿보이는 것은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던 오케하자마의 전투에서의 오다 노부나가가 아닐까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 생각을 하긴 했겠죠.
그래서 뭐그 당시에 이에야스가 이제 부하들한테 아이고 뭐 상대가 안 됩니다. 뭐 농성을 합시다. 뭐 아니면 뭐 우가자키로 갑시다. 항복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에야스가 천명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 병력의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천도에 달렸다. 예. 한마디로 천운에 이제 걸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 한이 집단의 리더로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우연히 성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뭐 그런 능력과 그런 천운이 만나면 어떤 오다 노부나가와 같은 그런 그 영웅도 탄생하지만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그릇이 과연 오다 노부나가 같았을까요? 그런데 신겐의 본군이 돌연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본성인 하마마스에서 길을 틀어서 통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다케다 신겐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도도미 미카와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을 이제 매수해서 스파잉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주도도 면밀하게 지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카와 이 저기 도도미 이제 그 도쿠가와 군도 쟤네들은 어떻게 우리 길을 이렇게 잘 알아? 뭐 이런 정도로 놀랬다고 해요. 이게 이제 다케다 신겐은 어떤 전략에 있어서의 천재였다. 예. 어떤 전술적인 천재가 이제 우에스키 켄신이었다면 그런 전략의 천재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마마스의 북서쪽 평원인 미카타카하라로 발음이 힘들어요. 미카타카하라로 예. 하마마스를 지나서 예,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미카타카하라는 이 분지로 된 평원이었대요, 이렇게. 예. 굉장히 이제 넓은 그런 평원이었는데, 그 도커구아가는 이제 추격을 하면서, 아, 얘네들이 요, 이렇게 분지 언덕이니까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가 쭉 따라가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적을 위에서 공격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이제 뭐, 이제 저기 뭐야, 이 지리는 자기네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분지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 이미 다케다가는 이 내려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도쿠가와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포진을 하지요. 다케다가는 이제 자기네가 수도 많고 단단한 어린진, 이게 중앙을 두텁게 하는 어린진을 예, 펼치고요. 소수의 도쿠가와는 또그 저기 카와나카지마에서 이제 반대였죠. 도쿠가와가는 하객진을 펴입니다. 도쿠가와가의 군대는 이 자가 8천, 예, 그리고 오다가의 구원병 3천, 11,0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오다가는 원래 오다가가 싸움에도 좀 약하지만 이 자기네 이제 주인이 이 싸움을 피하고 싶었던 걸 아니까 이 처음부터 그다지 전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5천 대 11,000, 예, 두 배가 조금 넘는 그런 싸움이 시작됐는데, 다케다가는 그 당시 어떤 에치고의 우에스기가와 함께 이 최강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케다가가 자랑하는 게 이제 뭐 기마무사 부대였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농민병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뭐그 사람들이 뭐말 타고 그말 위에서 뭐 무술을 하고 뭐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발로 뛰면서 이제 저기 뭐야 창이나 뭐 화살로 싸운 거고. 그래서 이제 발로 두 다리로 말을 딱그 버티고 서서 양손으로 이렇게 창을 휘두르는 마상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한 기술이었답니다. 이건 뭐 무슨 뭐 삼국지에서처럼 뭐한 손으로 뭐 무슨 청룡도를 막 60~70km 하는 뭐 600근 무슨 뭐 그런 거는 뭐예 저기 뭐야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뭐 체격이나 뭐 말도 뭐 그때 뭐 그렇게 큰 말들이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라비아 명마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유럽의 군마 이제 큰거뭐 그런 막 500km 600km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기마병이라고 하는 게뭐 이렇게 막 빨리 이제 적을 우회해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전술에 전부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다케다가가 자랑하는 그 기마 이 무사 그리고
이 저 돌팔매 부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팔매 부대의 그 저기 뭐야 장점은 그거죠. 뭐 이게 돌 이게 빨리 주워가지고 던지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철포의 그런 그 조총 얘들 그 종자도포 그 사거리가 약 100m였다고 하니까요. 뭐 100m 정도는 돌도 던지고 하니까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적을 혼란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 철포도 그렇고 돌팔매도 그렇고 예 도쿠가와가 아니 저 다케다가의 뭐 철포 부대가 없는 건 아닌데 돌팔매 부대를 또 뭐 선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그런 전쟁의 프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던 예 그게 이제 다케다가죠. 이 도쿠가와가는 뭐 무용에 뭐 뛰어나다곤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천하의 이름 높은 부대와 붙게 된 겁니다. 이겼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 저기 뭐야 뭐 도쿠가와가 사천왕의 필두라고 하는 예, 사카이 다다스구가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전진을 했대요. 근데 우 하고 가니까 이제 밀렸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 근데 이거 저기 전열이 안 맞는데 빨리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막 우왕좌왕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무너졌겠습니까? 예 오다가입니다. 오다가 3천 명이 제일 먼저 내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적들이 아 이게 뭐 아군이 내빼기 시작하면은 뭐 그 뭐 사기의 영향이 크죠. 예. 두 시간여의 사투 끝에 예, 도쿠가와군은 괴멸합니다. 이때 다케다군의 피해가 뭐 한 200명 25,000 중에 이 도쿠가와가는 요것도 뭐 추정입니다만 뭐 2,000명 정도 예. 그 11,000명 중에 2,000명 예, 굉장히 그 당시로는 큰 정말 피해를 본 거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 이에야스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에야스의 막 투구까지 뺏고 뺏어서 뭐 부하들이 대신 죽고 난리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 패왕의 가문 시마루타로 예, 이 책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뭐 전투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제 척후를 몇 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리 다다히로라는 이 장교가 예, 이 죽은 어디 계시오 하면서 이제 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적은 상당한 대군입니다. 적은 사기도 충만하고 행군이 마치 철벽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수적으로 열세여서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시간을 벌다가 적이 이제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곳까지 갔을 때 공세를 취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타당한 그런 분석을 한 거예요. 했더니 지금 이제 그 영놀이에 정말 그 오다 노부나가 흉내에 빠져 있는 듯한 예 그때 30세의 치기어린 이에야스가 소리를 지릅니다. 도리 평소에 자네를 용감한 사무라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왜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나? 겁쟁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도리가 화가 났어요. 예, 말씀이 심하십니다. 제가 겁쟁이라니요. 그리고 이에야스를 노려보고는 휙 몸을 돌려서 침을 퇴! 했더니 자신의 부하들한테 야 주군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겼다 가자! 하더니 가서 장렬히 전사를 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게 미카와의 기질이죠. 예, 그런 고집 세고 뭐 윗사람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득바득 예, 대드는 그런 예, 그런 그렇게 말했던 도리는 죽고 예, 이 두 시간여간의 싸움 끝에 이 이제 패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장을 발로 차며 외칩니다.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이제 중신이었던 이시카와 가즈마사가 놀랍니다. 죽은 정신 차리시오! 이걸 보고 다케다 군이 이제 이 신겐 쪽이 때가 왔는가 하면서 이제 전군에 자기 본군에 이제 진격을 딱 명합니다. 쫓아라, 쫓아라. 예. 그 이에야스는 도망칩니다. 이게 이에야스 인생에서 죽을 위기가 한 제가 볼 때는 서너 번 정도 있는데 이에야스가 적에게 쫓겨서 이제 다 틀렸구나. 나도 싸우다가 그냥 죽겠다 하고 이제 말머리를 돌리려고 했을 때 나스메 쇼키치라는 부하가 예, 가로막습니다. 이 나스메 쇼키치는 예전 그 미카와 이코이키 때 이 이에야스를 배신했다가 나중에 이제 용서를 받은 그런 54세의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노인이죠.
그랬던 사람인데 이날 이제 전투에 참가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54세니까요. 하마마성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뭐 패배 소식을 듣고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나섰는데 이에야스를 만난 거죠. 이에야스가 나스메 얼굴을 보자 이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누구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일단 이게 나스메가 이 저기 뭐 이에야스를 꾸짖죠. 죽은은 병졸들과는 다른 아이다. 죽은이 목숨을 잃으면 밑과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게 됩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는 창으로 이에야스의 마롱대를 찔러서 달리게 하고 이 이에야스의 투구를 쓰고 예, 이 대신 이렇게 이에야스인 척하고 저기 적을 막아 싸워서 죽었답니다. 이에야스는 훗날에 예, 관동 지방 에도로 이제 영지를 옮기면서 나스메 쇼키치의 아들 요시타다에게 이제 나리야마 영지 1만 석을 하사하여 이제 나중에 그 보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야스는 이제 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정말 똥줄이 예, 빠지게 도망을 가서 하마마스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 말에서 내리니까 이 부하가 죽은 냄새가 납니다 하더니 이 똥질이었구나 하면서 놀리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이에야스가 저기 뭐야 화를 내면서 야 이거 저기 된장이 좀 흐른 거야 이랬답니다. 그때 이제 일본 거기서는 이제 보존식이 뭐 딱히 없으니까 쌀을 좀 볶은 거랑 뭐 된장을 이렇게 주머니에 차서 다녔었나 봐요 전쟁터에서. 근데 그거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핫도프를 밝게 피우라고 명령하고 성문을 다 엽니다. 예. 이 삼국지에서 이제 말로만 듣던 제갈공명의 그런 공성계를 이 사람이 직접 한 거죠. 예, 뭐 이판사판이죠. 예. 근데 의심이 많은 신계는 이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 이에야스는 낭패한 자신의 초상화를 그때 이제 그리게 하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 통통한 이제 만년의 모습과 달리 이 30세 이에야스는 굉장히 이제 예, 말랐어요. 예. 근데 이 얼굴 표정과 이제 눈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게 얼마나 다급한 순간이었는지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미카 타카하라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예. 이 배신의 일상인 전국시대 이 오다가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노부나가 포위망은. 이때 끝까지 신의를 지킨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이에야스가 그렇게 한 거는. 이 이에야스는 이 전쟁 이전에도 신겐 사후에도 신겐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는 뭐그 후에 뭐 특별히 뭐 논평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언제나 이제 신겐을 자신의 스승이었다. 예, 적이었지만 존경하는 이 적이었다. 스승, 자신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기 인접 국가에, 인접 영지에 이렇게 강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태해지지 않았고, 이렇게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다케다가가 이제 나중에 멸망한 후에도 이 도쿠가와는 이런 다케다가의 유신들을 다 포섭을 해서 그 신겐의 그런 어떤 뭐 군제, 뭐 내정, 뭐 모든 걸 배우려고 했답니다. 예. 그래서 도쿠가와가의 그런 어떤 예. 큰 성공에는 다케다 신겐을 배우려고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노력이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 젊은 날의 이 실패, 큰 실패 후에 사실 이에야스는 뭐 다시는 예, 이런 큰 패배를 겪지는 않습니다. 예. 다케다 신겐의 어떤 관점에서 뭐 다케다 신겐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카와나카지마 전투 그리고 예. 미카타카하라 전투 이렇게 두 전투도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신겐이 카와나카지마에서
그렇게 큰 어떤 손실이 없었다면 이 53세의 그런 인생 중에서 10년은 더 빨리 서상작전을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뭐 뜬금없는 역사의 이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미카타카하라에서 크게 도쿠가와를 어떤 타격을 준 신계는 그 이듬해 이제 1573년이겠죠? 예, 봄이 됐을 때 미카와 지방에서 진군 중에 예, 병사를 합니다. 예, 그의 나이는 53세. 예, 그렇게 그 당시에 어떤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요절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떤 신계는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해요. 이게 뭐 3년간 자기의 어떤 죽음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예.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면 다케다가의 그런 어떤 위험이 주변에서 이제 많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기 뒤를 잇는 일단 가스요리 사남인데 그 사람이 가스요리가 있게 돼요. 한테 너는 네 아들 그 네 아들이 이제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대리다. 그리고 또 하나 유언으로 남기는 게 이 에치고의 우에즈키 켄신을 의지해라. 참 희한하죠. 라이벌로 그렇게 오래 싫어했었던 우에즈키 켄신을 사실 신계는 마음속으로 많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도 이 다케다 신겐이라는 사람은 저기 뭐야 일본 제1의 장군은 무장은 우에즈키 켄신이다. 뭐 그거는 이제 예,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인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이제 다케다 신겐 안에는 있었던 것이겠죠. 그 사람이 이제 평소에 얘기하는 사람이 성이요 석벽이요 해자다. 예, 그러므로 어떤 성을 쌓고 석벽을 두르고 해자를 파는 그런 노력보다 사람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신겐 시야에는 정말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고 직접 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뭐 호사카 단조 같은 사람도 뭐 그렇게 뭐 아주 훌륭한 가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토호 출신이고요. 야마모토 간스케는 뭐 떠돌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야마가타 마사카게는 이제 뭐 어떤 배신자의 동생이었다가 예, 그 성을 버리고 명문가를 계승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다케다 신계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그 시절에 있어서는 그 시대 변화, 난세에 있어서 그런 변화에 그런 어떤서 그 전통을 추구하고 지키면서도 어떤 개혁을 하는 그런 개혁적인 보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오카게토라, 예. 그 나중에 우에스키 켄신이죠. 이 최대 라이벌이었고 어떤 관령가를 이었습니다. 이런 전통과 그런 그 보수적인 그런 면에서 참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그 비슷한 그런 사람끼리 사실 인정하면서도 그 미워하고 치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다가 아니면 토요토미가 여기는 좀 물과 불처 이렇게 기름처럼 이 섞이기 힘든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충돌은 예 이 뭐 필연적이었던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를 뭐 추방하고 장자 숙청하고 이마가와 동맹 파기 또 나중에 이제 오다가 뭐 어떤 혼인 동맹 파기 등 근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냉혹한 기질을 갖고 있었고 그 아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현대의 뛰어난 CEO들이 뭐 흔히들 사이코패스적인 기질들이 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런 면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다케다 신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에스키 겐신은 그 좀 지나치게 그런 그 의의를 추구하고 뭐 어떤 도덕적인 그런 거를 강조하는 좀 예술가적 기질이
좀큰 그런 천재였던 것에 좀 그것이 좀 대비가 되죠. 이 켄신은 좀뭐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대의 또 천재였지만 또 이익보다도 이제 명예를 너무나도 쫓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뭐 어떤 천하인이 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본인의 이제 평생의 이제 뭐 그런 꿈이 그 관동 평청이었는데 그것조차 사실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뭐 호조가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도 했고요. 하지만은 어떤 호조가 이마가와가 다케다가가 다 난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문이 다뭐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뭐 미천한 그런 신분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데 비해서 우에스 기가는 도요토미 때는 이제 뭐 120만 석의 어떤 그 당시에 숭로라고 하는데 이제 히데요시 밑에 이제 가장 그 높은 뭐 지금으로 치면 뭐한두 총리 정도는 되는 그런 직책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어떤 그 세키가하라 예 도요토미가와 이제 그이 도쿠가와의 그런 나중에 이제 큰 싸움에서 이쪽 서군 도요토미가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만석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명문가이고 하니까 또 명문가를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30만석으로 감봉되는 걸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메이지를 지나 뭐 현대까지도 그이 종가가 남아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겐시는 이제 그 우에스기 겐시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조카였던 예 카게카스에게 이제 그 가독을 물려줍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또뭐뭐 뭐 난이 있었는데 그 양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카게카스가 승리를 해서 이제 그 이제 그 우에스기가를 이어가고 이 18세기에 우에스기 요잔 이 이제 그 번의 그 재정이 이제 힘든 상황에서 개혁을 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제목으로 이제 불꽃이라는 소설로 이제 그 번역이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예. 현대까지도 예, 우에스기가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그 난세의 시대, 그 의라는 어떤 그한 글자를 예, 쫓았던 우에스기 겐신의 또 어떤 유산이라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하는 저희 시리즈지만 오늘 다케다 신겐 주제로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